100년 만에 느껴보는 최고의 맛이에요. 난 입이 10개였으면 좋겠어. 근데 엉클 그래파, 이런 맛있는 케이크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집 앞에 이름 모를 택배가 와 있더라고. 이름 모를 택배요? 와! 미스터 버스 누날놀이. 지금 누구건지 모르는 객을 갖고 와서 우리들이 다 해치운 거라고요. 쉽게 해치웠지. 미친 거예요.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 이름도 전혀 아니라고요. YTHOM 사랑하는 비사스티브. 아! 그래봐, 이제 우리 죽었다고요. 이렇게 포장해서 주면 안 될까? 그게 말이나 돼요. 비사스티브 성격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몰라서 그래요. 저번에 도넛을 몰래 먹었던 거 기억 안 나요? 집을 반으로 잘라서 산으로 던져버렸잖아요. 그럼 미리 산으로 가서 기다리자. 그러면 집을 날려보내지 않을 수도 있어. 베리굿 아이디어지. 즐거운 휴일날 엉클 그랜파 때문에 무덤에 산채로 들어가게 생겼다고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보내려고 했지? YTHOM. 혹시 이게 아닐까? 잠깐만. 해피 버스데이 톰. 사랑하는 피자 스티브. 근데 톰은 누구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잠시만요. 혹시 D를 빼고 M을 붙이면 피자 스티브 엄마에게 보내는 게 아닐까요? 생일이 피자 스티브 엄마에게 보내는 거라고요. 이제 우리를 케이크 바이로 만들 거라고요. 그 케이크 파이 정말 맛 없겠지. 마더 파더 젠틀맨. 차를 팔고 산 케이크라 더 조심스럽게 쌓이겠어. 어쩐지 푸짐하더라.